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서 관광중화진을 맡고 있는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멋진 패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계획이다, 뭐뭐할 생각이다 라는 표현을 동사 앞에 打算, 동사 앞에 打算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표현을 是 A 还是 B 물음표, 是 A 还是 B 물음표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여기에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뭐뭐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这里有各种명사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17번째 시간 심화 판매 두 번째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프로길에 나와 있는 단어 정리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예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다르다, 뭐뭐한, 다른, 비에더 명사, 비에더 명사, 종류 한자 그대로 종레이, 종레이, 뭐뭐이죠, 그죠라는 추측 확인의 어기조사, 문장 맨 끝에 파 물음표, 문장 맨 끝에 파 물음표, 치다, 꺾다, 즉 값을 후려치다, 할인하다, 세일하다는 단어였죠. 다저, 다저, 뭐뭐한 후에, 什么什么后, 什么什么后, 내리다, 가격, 즉 가격을 내리다, 할인하다, 이런 의미겠죠. 降价, 降价, 기간, 한자 그대로, 期间, 期间, 보다, 꽂히다, 즉 봐서 딱 꽂히다, 마음에 들다, 看重, 看重, 돕다, 한 글자죠. 빵, 빵, 뭐뭐 해요, 뭐뭐 하자, 뭐뭐 할게요, 청유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입니다. 문장 맨 끝에 파, 마침표, 문장 맨 끝에 파, 마침표, 기타, 한자 그대로, 지타, 지타, 상점, 가게, 상점을 의미하는 단어겠죠. 상店, 상店, 똑같다, 이양, 이양, 혜택, 가격, 혜택을 주는 가격, 세일가를 의미할 겁니다. 요회자, 요회자, 뭐뭐라 생각하다, 여기다, 죄다, 죄다, 틀리지 않다, 즉 괜찮다라는 의미겠죠. 부초, 부초, 나누다, 기간, 즉 기간을 나누다, 펀치, 펀치, 지불하다, 돈, 돈을 지불하다, 즉 있어 보이는 말로 계산하다, 후관, 후관, 일, 호, 한, 치수를 나타내는 단어겠죠. 이하, 이하, 뭐뭐하지 마라, 동사 앞에 비에, 동사 앞에 비에, 잡아당기다, 라처, 라처.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국어 공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앞에서 정리한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다른 뭐뭐는 없습니까? 라는 패턴이겠죠. 우리가 보통 물건을 고르거나 살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뭐뭐이 없다, 메이요 명사, 메이요 명사, 뭐뭐이 없나요? 라는 패턴은 메이요 什么什么吗, 메이요 什么什么吗, 다른 뭐뭐이 없나요? 라는 말은요. 없다, 다르다, 뭐뭐한, 뭐가 라는 구조로 메이요 비에더 명사마, 메이요 비에더 명사마. 그래서 그 사이에 멋진 단어만 딱딱 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색상은 없나요? 라는 말을 메이요 비에더 옌서마, 메이요 비에더 옌서마, 이렇게 옌서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걸 응용해서 다른 디자인은 없나요? 라는 말 역시 메이요 비에더 양시마, 메이요 비에더 양시마,
이렇게 디자인을 나타내면 되겠고요. 자, 다른 물건은 없나요? 라는 말 역시 메이요 비에더 똥시마, 메이요 비에더 똥시마 이렇게 많고 다양한 문장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라는 표현은요. 그 뒤에는 명사 자리에 종레이, 종레이라는 종류란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메이요 비에더 종레이마, 메이요 비에더 종레이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외국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을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 문장에 보이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마음에 들다 이 단어겠죠. 중국의 특징, 한 단어에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마음에 들다라는 다양한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좋아하다, 시환, 시환 이 단어 사용 가능하고요. 두 번째, 오늘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보다, 꽂히다, 즉 봐서 딱 꽂히다라는 단어, 칸종, 칸종 이렇게 잘 차곡차곡 정리해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있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중자인 쫑의 발음이 이상할 겁니다. 자, 중국어 단어의 특징,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뜻이 달라지면 발음도 달라질 수 있다.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중자의 발음은요. 첫 번째, 가운데 중간을 의미할 때는 쫑, 쫑 이와 같은 일성으로 발음해주고요. 두 번째, 관역에 꽂히다, 명중하다, 합격하다와 같은 뜻으로 쓸 때는 쫑, 쫑 이렇게 사성으로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다는 말 역시 카오종, 카오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요, 마음에 들다, 즉 봐서 딱 꽂히다 이렇게 이해해서 정리해두시면 오래오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리해보면요. 자, 뭐뭇이 있다, 있다, 뭐라는 거죠? 요, 명사, 요, 명사. 뭐뭇이 있나요? 라는 패턴 만들어본다면 요, 什么什么마, 요, 什么什么마.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봐서 딱 꽂히는 물건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칸종더똥시, 칸종더똥시. 자, 그럼 이걸 다 응용해서 다양한 표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란 말을 칸종더양시, 칸종더양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마음에 드는 색상을 말하고 싶다. 칸종더연서, 칸종더연서 이렇게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나요? 라는 말은요. 있다, 마음에 드는 물건, 까 이러한 구조로 이해해서 요닌 칸종더 똥시마, 요닌 칸종더 똥시마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다음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문장,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표현이 확 눈에 들어오네요. 자, 우선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바로 그거겠죠.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말을 가지고 중국어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국어 표현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우리말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란 말을요, 똑같다, 즉 한결같이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하나요? 그렇죠, 이양, 이양이란 단어겠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패턴 정리해 볼까요? 똑같다, 이양, 이양, A와 똑같다라는 말을 건 A 이양, 건 A 이양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과 같아요, 당신과 마찬가지예요라는 말을 끈니 이양, 끈니 이양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또 다른 패턴을 정리해 본다면 A와 다르다, 즉 끈
A不一样, 跟 A不一样. 예를 들어 이것과는 같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즉 이것과는 달라요 이렇게 이해하는 跟 这个不一样, 跟 这个不一样 이렇게도 응용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A는 B와 똑같나요? 이 말을 A跟B一样吗? A跟B一样吗?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것은 저것과 똑같은 건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这个跟那个一样吗? 这个跟那个一样吗?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걸 부정하는 A는 B와 다른가요? 라는 말 역시 어떤 패턴을 만들 수 있냐 응용해 본다면 A跟B不一样吗? A跟B不一样吗?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 것은 당신 것과 다릅니까? 라고 말하고 싶다면 我的跟你的不一样吗? 我的跟你的不一样吗?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요. 긍정도 했다가 부정도 했다가 물어보기도 했다가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극곡이겠죠.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을요. 기타의 상점도 뭐뭐이다 똑같다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는 其他的商店也是一样 其他的商店也是一样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서 아홉 번째 문장 제 생각으로는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표현이겠죠. 자,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 자기의 생각이나 견해 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견해를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신 생각에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겠죠.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觉得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뭐뭐라 생각하다, 뭐뭐라 여기다, 뭐뭐라 간주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 단어의 특징은 그 뒤에 목적절, 즉 주어 더하기 수로 이러한 문장이 따라온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我觉得주르륵 이러한 틀을 반드시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당신 생각에는 이것은 어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당신 생각에 이거 어때요? 이러한 구조로 你觉得这个怎么样? 이렇게 쭉쭉쭉 나가시면 되고요. 자, 제 생각에는 저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 역시 내 생각에 저것 아주 좋아요 이러한 문장 구조로 이해하는 我觉得那个很好 이렇게 쭉쭉쭉 문장을 만들어 가시면 아주 있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제 생각에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리해 보면요. 제 생각에는 我觉得주르륵 이걸 딱 깔아두시고 이게 괜찮다라는 말을 这个不错 여기서 잠깐 자 괜찮다라는 말을 봤더니요. 뭐뭇이 아니다 틀리다 즉 틀리지 않다라는 이중부정 형태일 겁니다. 이러한 이중부정 형태를 좋다,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추어라는 단어가 나왔을 겁니다. 보통 뿌는요 부정에 사용하지만 뿌를 사용한 표현 중에 유일하게 긍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곡곡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골라서 11번째 문장 손님 좀 큰 걸로 드릴게요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좀 큰 걸로 바로 요거겠죠.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이 시간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도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의 품사가 바로 뭘까요? 그렇죠. 형용사. 바로 이거겠죠. 형용사 표현에서 약간 조금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형용사 앞에 쓰이는 요디얼. 요디얼. 요 단어는 좀 더 부정적이라고 하면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유용할 겁니다. 예를 들어, 좀 비싸요라는 말을 요디얼 꼬이, 요디얼 꼬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약간 조금이란 말은요. 형용사 뒤에 위치하는 이디얼, 이디얼 바로 요거일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싸게 하다란 말을 비엔이 이디얼, 비엔이 이디얼 이렇게 위치에 따라 그 의미까지 딱 정리해 두시면 언제 어디서든 상황에 맞게 툭툭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우리가 배운 약간 좀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이샤, 이샤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 단어는 언제 쓰이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좀, 이샤라는 단어는요, 형용사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작에만, 반드시 동작에만, 즉 동사 뒤에만 쓰인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아주 있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좀 큰 걸이란 말을 크다, 약간 좀 뭐뭐한 것 이렇게 이해해서 따이디얼더, 따이디얼더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제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손님 좀 큰 걸로 드릴게요라는 표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 주다 손님, 손님에게 주다 개인인, 개인인. 자, 손님에게 뭐뭇을 주다란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개인인 주르륵, 개인인 주르륵. 그래서 주다 손님, 크다 약간 뭐뭐한 것, 즉 손님에게 약간 큰 걸로 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개인인 따 이디얼 더, 개인인 따 이디얼 더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만약 다음 문장에 나오는 한 치수, 한 사이즈 작은 걸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작다, 한 사이즈, 한 치수, 한 호수, 뭐뭐한 것, 즉 한 호수 작은 것 이렇게 이해하는 샤오 이하오더, 샤오 이하오더.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반드시 형용사 뒤에, 반드시 형용사 뒤에 위치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우부서 관광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뭐뭐는 없나요? 라는 표현을 메이요 비에더 명사마, 메이요 비에더 명사마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A도 마찬가지라는 말을요, A도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A也是一样, A也是一样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제 생각에는, 당신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을 我觉得 주르륵, 你觉得 주르륵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 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쯤!